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 사이에 내린 폭설로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럴 때 겨울용 타이어를 달면 제동거리가 최대 50% 감소합니다.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을 힘있게 밟는 것도 중요한데, 눈길과 빙판길 안전운행 요령을 김건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끄러지고 부딪히고 빙판길 도로가 아수라장입니다. 그제 밤부터 내린 폭설로 사고가 잇따랐고 차량들은 도로 위에 갇혔습니다. 이럴 때 겨울 타이어를 달면 얼마나 안전한지 시험했습니다. 눈길에서 시속 50km로 달릴 때 겨울용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26m, 사계절 타이어 34m에 비해 8m 줄었습니다. 특히 3만 km를 주행한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70m 뒤에 멈춰서서 겨울용보다 제동거리가 2.5배나 길었습니다. 오늘처럼 영하 5도 이하의 기상 여건에서는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서 제동거리가 크지 않지만 겨울용이 일반 타이어에 비해 평균 20-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윈터 타이어는 사계절 타이어에 비해서 제동을 했을 때 제동거리가 이제 20-30% 정도 더 짧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정지했다가 출발을 할때 구동력을 더 쉽게 확보를 할수 있었습니다. 눈길, 빙판길에서는 평상시보다 마찰력이 줄고 회전 동선이 커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하는 습관이 안전운행의 기본입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힘있게 밟아주어야 ABS가 작동하는데 미리 알아두는 게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에는 ABS라는 장치가 달려 있는데 그것은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을 때는 작동하지 않고 위급한 순간에는 무조건 힘있게 밟으셔서 여러분의 차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수축 현상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더 빨리 감소해서 제성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공기압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